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되게 탄탄해 보이고 탄력적으로 보이셔서 건강해 보이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요, 앞에 컬러 바틀 보이시죠? 네. 예쁘죠? 예, 너무 네. 예뻐요. 그런가요? 이거를요, 컬러인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 안에 컬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컬러 힐링 테라피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컬러로 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여기에 떠오르는 컬러를 가져가시면 돼요. 예. 예전에 나다라고 하면 떠올라지는 컬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나. 아, 예전에 나다. 네. 천천히 하나하나 보시면서 예전에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컬러는 뭘까요? 끌리는 컬러가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의 컬러, 지금 나다. 이게 바로 나다. 지금 나다. 지금 나는 이거. 이거. 좋습니다. 지금 나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내가 바라는 거. 이거. 좋습니다. 세 번째. 자, 먼저 첫 번째 컬러만 보겠습니다. 이 컬러 핑크로 보여주시죠? 아주 네, 아름다운 핑크. 컬러인데 네. 왜 핑크가 이전의 나의 모습이다라고 딱 떠올리셨나요? 이 컬러가 왜 끌렸을까요? 아, 저희 옛날에는 네. 부자 집 셋째 딸로 네. 태어나가지고 네.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이면서 네. 이렇게 되게 예쁘다는 소리를 예쁘다. 많이 듣고 막 이렇게 공주 같은 그런 좀 놀랐어요. 네. 핑크의 키워드 메시지가요, 사랑스러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온함, 사랑스러움, 뭐 매력적인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너무 잘 맞아서 그런 느낌이 드셨구나. 두 번째 컬러를 그러면 레드로 좀 넣어봤어요. 이 느낌 봤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진한 느낌이 있긴 한데 네. 이 느낌이 끌렸던 이유는 뭘까요? 현재 나는 이거다. 현재. 왜? 내가 이제 꿈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네. 꿈을 이제 리더십 같은 걸 강의를 하면서 꿈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막 열심히 네. 예. 지금도요? 네, 지금도요. 네. 그러면 생각해볼게요. 이전에 편안하게 평온하게 일했던 삶에서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꿈을 꾸고 이루고 하는 과정에 만족스러우신가요? 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손으로요? 네. 자, 이 바틀이 선생님이세요. 이분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너무 열심히 잘 살았다. 열심히 잘 살았다. 응원해준다. 그쵸. 자, 세 번째, 앞으로 바라는 거라는 걸 여쭤봤어요. 그때 요 컬러가 들어왔습니다. 요는 뭘 의미할까요? 어떤 느낌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이제 제3의 인생 70이 네. 다 돼가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람한테 나누고 봉사하면서 네. 이제 따뜻한 사람으로 네. 이제 살고 싶거든요. 따뜻한 사람으로. 네. 색깔은 막 검은색 이런 거 고른 분도 계세요? 검은색. 자체가 없어요. 여기 컬러인 포스에는 없어요. 없고요. 네. 빨주노초 파란보가 중심이 되는 무지개 컬러이기 때문에. 그럼 좀 보라색 이런 거 고른 분도 계세요? 네. 보라색 같은 겨울 남색 이런 거는 검은 있으시죠? 있어요? 근데 남색이 검정으로 보이진 않아서 또 희망적인 메시지가 또 담겨 있어서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